슬퍼질 때마다 야한 상상을 해. 신사의 나라 영국.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가장 보수적이었던 빅토리아 시대. 약혼자에게 첫 경험을 고백했다가 파혼당하고 도시로 건너온 여인 안나.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첫사랑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하루하루 굳세게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그녀 앞에 신사 중의 신사 브라운이 찾아오고, 안나는 의도를 알 수 없는 브라운의 수상한 응원에 힘입어 여성들만의 고품격 문학회 로렐라의 언덕에 들어가 자신의 추억을 소설로 쓰게 된다. 하지만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던 시대, 안나의 소설이 담긴 잡지 레드북은 거센 사회적 비난과 위험에 부딪히게 되는데, 과연 안나는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자신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뮤지컬 레드북, 이 작품 줄거리를 배우 김성규, 민경아 씨의 목소리로 지금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대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지금 다들 식사 끝마치고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슬퍼질 때마다 야한 상상을 해.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뮤지컬 레드북. 아우, 뭐 이력이 어마어마해요. 지난해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작품상 비롯해서 4관왕을 차지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 자, 오늘 이렇게 레드북의 두 주인공 모셨는데요. 먼저 가수와 뮤지컬, 예능 왔다 갔다 넘나들면서 다양한 매력을 발산 중입니다. 명불허전 실력돌 김성규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뮤지컬계의 떠오르는 디바, 뮤지컬 배우의 정석 민경아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경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남 선녀네 정말.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스튜디오가 아주 그냥 화사합니다. 4490 쓰시는 분께서 뮤지컬 레드북에서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두 분을 라디오에서 함께 볼 수 있다니 너무 신이 나서 점심도 건너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빨리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공연 보러 가고 싶네요 하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식사는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식사하시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신유빈님은 회사 후배가 성규님을 너무 좋아해서 회사의 음악을 다 끄고 와, 라디오를 들으러 왔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후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표경인님께서는 레드북 봤을 때부터 안나 역할 민경아 배우님이 하시면 참 어울릴 것 같다. 아, 너무 잘 어울리죠. 이렇게 생각을 감사합니다. 했었는데, 오, 진짜로 하게 되셨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경아 안나 엄청 기대 중입니다. 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 전에 레드북을 봤을 때, 아, 이 역할 민경아 씨가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삐 소리 나세요?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런 소리를 좀 들었었던 몇 번 것 같아요. 들었어요? 네, 네, 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원래 민경아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여기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지? 좀 솔직함? 저도 좀 거침없고 되게 솔직한 편인데 그게 이제 안나의 캐릭터도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항상 보면은 예전에 아이비 언니도 한번 말씀해 주셨고 레드북을 이미 하셨던 배우님이신데 언니도 한번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진짜 잘 레드북 하면 같아요, 진짜 근데.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성규 씨가 보기에는 어떤 면이 이렇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거침없음? 거침없음. 거침없음. 네, 거침없음. 첫 번째 대사가 약간 만나게 됐네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운명인 거지.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김세현님이 아우 김성규 이 오빠 또 커트를 봤어. 한 소녀가 이렇게 또 죽어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좋다는 의미인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네. 추우니까. 네. 아직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래서 코트를 입은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버슬한 얘긴가? 좋다는 얘긴 것 같아요.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 네, 네. 좋아서 죽겠다. 네. 네. 아이고 아이고. 그 연습실에서 항상 오빠 패딩 입고 오시는데. 패딩에 항상 추리닝 네, 입고. 네, 맞아요. 오늘은 딱. 네. 제가 아까 그 우리 코너 들어오기 전에 성규 씨 한번 여쭤봤어요. 네. 아이돌과 뮤지컬. 아, 맞아요. 어떤 게 더 지금 마음에 와닿는지.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예. 다른 매력이 있다. 다른 매력이 있다. 너무나 매력
매력적인 직업이죠 둘 다. 근데 뮤지컬은 또 뮤지컬만의 매력이 있고 저의 본업은 또 본업대로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대에서 막 이렇게 관객들 에너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게 뮤지컬이라는 게 또 매번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에너지로 또 많이 쓰기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뭐 아이돌로서 무대에 설 때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네. 여기서 조금 더 그 합을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맞아요. 약속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근데 또 그대로 약속한 대로만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가끔씩 또 약간 변주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근데 저희 그건 또 서로 안 맞고. 네, 저희 레드북은 그런 게 좀 허용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요. 안 네. 돼요. 그대로 해야 돼? 아니 음악 안에 무조건 그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아 그럼 약간 답답하시겠어요? 답답하기보다는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해야 되는구나. 아하. 이런 건 또 처음 거의 처음 만나보는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로 딱 이렇게 약속이 해야 많은 거는 작품. 대부분이 음악이 딱 맞춰서 노래를 하거나 대사를 딱 이렇게 해줘야 그 다음 장면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네. 아 이번 작품은 네. 아이고 더 힘들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만큼 또 더 보람차. 촘촘한 것 같아요. 촘촘해. 네. 아.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좀 지루하지 않고. 예. 좀 시간이 훅 가면서 사람들이 좀 확실히 더 확 빨려 들어가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웰메이드라는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렇구만요. 네. 두 분은 근데 어떻게 서로 원래 아시던 안면이 있는 사이세요? 아니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네. 저도 태어나서 네. 경아 씨 처음. 네, 저도 그때 상견례 때 처음 뵀어요. 네. 태어나서 처음 상견례 때 보고 어땠어요, 인상이? 그때 우리 노래 감독님이 노래 시켜서 새로운 분들은 네, 나오셔서 다 노래하시라고 한국식 다 신고식 제대로 치렀거든요. 네. 어떤 거 부르셨어요? 근데 오빠는 그때 되게 처음에 약간 진짜 아이돌 느낌이 난다. 오빠 모자 이렇게 탁 쓰시고 또 이렇게 아, 또 왜 그래요? 아니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힙하다. 근데 갑자기 내꺼 하자를 부르시더라고요. 예. 내꺼 하자. 그래서 되게 재밌다 이러면서 왔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돌이면은 뮤지컬 첫 번째 이 상견례 자리에서 네. 이 아이돌 곡 안 부를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은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딱 아무런 이렇게. 거리낌 없이 춤까지 추시면서 그래서 오히려 더 뭔가 이 거리감이 확 줄어들었다. 네네. 저 오빠 되게 재밌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음악 감독님한테 내 거 하자 반주를 좀 부탁드렸어요. 맞았어요. 좀 연주 좀 해주세요. 제대로 하려고. 진짜 웃겼어요. 재밌었어요. 승규 씨는? 저는 경아 씨 처음 봤을 때 전 만난 건 처음이지만 예. 제가 워낙 알고 있었죠. 또 아니, 워낙 유명하고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사실. 아 이게 민경아구나. 아 약간 경계했구나. 아니 이게 민경아구나. 아니 너무 아침인데 노래 막 하셨잖아요. 이렇게 막 고음 막 이렇게. 맞아요. 그때 또 갑자기 노래를 한다 그래갖고 몇 시였는데 대본 리딩이랑 이런 걸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차에서 목을 겁나게 풀고 갔죠. 아 진짜? 아침 잘 안 나오잖아요. 풀어야 돼요. 어릴 땐 났는데 요즘에 안 나와요. 성규 씨는 아침에 잘 나나 봐. 나거든요. 아, 어쨌든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을 좀 열심히 아침에도 풀고 갔어요. 너무나 열창을 또 하시는 모습을 보고 역시 민경하다. 역시 대단하다. 저 사람. 아 역시. 역시는 역시다. 뭐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사람한테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물리적으로 주무르는 사람 있고 아니면은 정말 많이 부르는 사람도 있고. 저는 많이 부르진 않고. 예. 좀 여기서 보여드리긴 좀 그런데 좀 추잡스러운데. 많이 추잡스러워요. 많이 추잡스러워요. 우리 어차피 식사 시간은 이후인데. 그래서 더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뭔데요? 혀를 그 정도요? 밑으로 쭉 빼고 밑을 완전 쭉 빼고. 그냥 이렇게 낮은 음으로 하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진동이 막 울리면서 풀리더라고요. 나 풀어야겠다. 아 이거는 좀 이렇게 가리고 혼자 있을 때 최대한 혀를 앞으로 빼고. 아니 혀가 얼마나 길길래 사람들 걱정할 정도로. 거의 토할 듯이 빼고. 아,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최대한 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하면서. 토를 한 적도 있어요. 아 미안해. 왜 그래? 고개는? 지금 식사하시고 얼마 안 되셨는데. 몇 분 안 됐어. 네. 고개는 어떻게? 숙여? 아니면은? 아니 그냥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해봐야겠다. 네 그렇게 하면 진짜 잘 풀려요. 좋다. 내일부터 해봐야겠어. 자 아까 레드북 뭐 워낙에 좀 웰메이드고 수상 이력도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 이제 레드북에 합류를 하면서
레드북 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느낀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한테 원래 레드북은 뭐였어요? 원래 인상? 저는 레드북을 이제 공연을 봤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와 진짜 음악도 너무 좋고 작품 자체도 너무 짜임새도 너무 좋고 하게 돼서 잘 됐다 뭐 이런. 예, 저는 되게 하셨구나. 반가웠고 예. 제가 이제 관객으로 볼 때는 제가 이 공연을 하게 될 줄은 몰랐었는데 예. 하게 되면서 다시 그때 생각도 나면서 아 나도 좀 뭔가 무대에서 또 새로운 좀 재밌는 브라운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봐야겠다. 예.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경아 씨.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노래가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아서 혼자 많이 흥얼거리기도 했고 원래. 노래 연습할 때도 좀 불러보기도 했고 예. 좋은 노래 있으면 불러보고 싶잖아요. 그렇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곡이 있는데 예. 제가 그 어떤 시기가 있었어요. 좀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약간 못 믿고 약간 의심이 들 때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듣고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었어요. 아 그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 우리 청취자분들 웅냥이분들께도 지금 이 시간 뭔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약간 그 방황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한 소절 예 가장 좋아하는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어려우실 것 같으면은 잠깐 귀 돌고 그 혀를 빼시고 아 하시고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아온 날들과 사랑한 이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 지금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중요한 사람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야 잘한다 너무 잘한다 이것이 인경하다 가사가 정말 주옥 같아요 사실 어느 부분을 부를까 고민하다가 짧은 순간 감동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2018, 2019, 2022년 이렇게 계속 쭉 상을 받았는데 뭐 작품상, 연출상, 음악상 뭐 돌아가면서 다 받았는데 그 중에 여우조연상은 늘 껴있네요. 한 번도 안 빼놓고 여우조연상은 다 탔네. 아, 그렇네요. 그만큼 이제 좀 여성 캐릭터들이 좀 돋보이는 작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방금 우리 노래를 좀 불러주셨는데 네. 경아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네. 성윤님 혹시 나도 좀 이 노래가 갑자기 확 떠오른다. 저는 그렇다면 첫 노래. 첫 노래? 좋죠. 그 노래 너무 좋아요. 뭘 얘기했는데 제가. 첫 노래지 않을까요? 맞아요. 첫 노래 뭐라고? 안나를 열심히 찾는 노래인데. 안나를 찾는 노래? 네. 혹시 안나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정도입니다. 네. 계속 찾아 헤매거든요. 계속 또 불러요. 또 나와서 또 혹시 안나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또 나와서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뭐 흥신소 직원이라는 건가요? 뭐 또 계속... 마지막에는 제가 또 나와서 아십니까? 아십니까? 이거 계속 중요한 찾는. 부분이죠. 네. 네. 그리고 혼자서 뭐야? 계속 또 혼자 나와서 갑자기 발라드를 부르면서 안나 이름 하나밖에 모르는 여인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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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찾아야 하는 사람 이 정도면 정말 찾겠다는 거죠 맞아 정말 찾겠다는 거죠 오 그러다 만나요 또다시 혹시 안나라는 여인은 그만해 정말 그만해. 정말이라서 언제까지 할 거야 죄송 근데 성우 씨 왜 이렇게 잘해 이거 되게 잘하네 잘해요 아닙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브라운 기본기가 엄청 탄탄하네 브라운 역할이 진짜 찰떡이에요 어떤 면에서? 브라운이 글을 아니 뭐 연애든지 뭐 예. 모든 것들을 다 책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약간 서툴고 좀 실전을 못하고 조금 모든 뭐 매너 이런 좀 신사다운 것들도 다 책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좀 서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오빠가 너무 잘하셔서 진짜 연습실에서 성규 귀여워 이 말이 끊이질 않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경아씨가 같이 장면을 연습을 하면 예. 정말 거침없게 연습실에서 거의 풀로
하세요 항상.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끔 사실 만들어 주시니까. 아 당황스럽게 오빠를. 네, 그래서 저, 그게 사실 연기가 아니라 가끔 정말 당황을 하기 진짜 당황해서. 네. 어, 야. 이렇게까지? 이렇게. 야, 이 두 분 다 노래 너무 잘하고 특히 저는 오 성규 씨 깜짝 놀랐어요. 아, 아닙니다. 아유. 오 노래 부르시는데 잠시 그 레미제라블 25주년 기념 공연 그때 닉 조나스가 나왔었잖아요. 닉 조나스가 저기 그 뒤쪽에 이제 많이 노래 부르는데 네. 오 되게 확 떠오르는데 혹시 안나라는 여인 아니 진짜 예. 목소리가 굉장히 미성이고 잘 어울려요. 찰떡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캐스팅이 잘 됐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또 잘 그 호흡이 잘 맞네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같이 네 많이 했던 친하기도 한 것 같고 네. 다행입니다. 우리 양미경님께서 오빠 나 안나로 개명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안나 찾아야 되니까. 네. 자 오늘 뮤지컬 레드북의 두 주인공 김성규 민경아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레드북 19세기 영국의 수도인 이곳을 배경으로 진취적인 여성인 안나와 의문의 신사인 브라운의 우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곳은 과연 어딜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뉴델리, 2번 런던, 3번 헬싱키. 여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은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분 뭐 가본 적이 공연 가셨어요? 예예. 예, 멋있다. 야. 전화 가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104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기가 그 그렇게 안개가 심하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아 그렇죠. 여기가 또 굉장히 뭐 힌트를 드리자면 또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과연 힌트였어요. 자, 더 클래쉬의 런던 콜링 그리고 패샷 보이스의 런던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지금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뮤지컬 레드북의 두 주인공이에요. 김성규, 민경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이 하성욱님도 예매를 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예매를 아 내일 한다고 내일. 아 친구랑 파이팅. 아, 파이팅. 친구가 재밌을 것 같다고 꼭 같이 보러 가자고 했는데 이렇게 배우들을 먼저 만나보다니 영광이에요. 꼭 티켓팅 성공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하셨고. 파이팅. 김효준님은 민경아 배우님 목소리가 정말 팥빙수의 떡처럼 쫀득쫀득한 목소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크스우디님, 김성규라는 가수를 응원한 13년. 뭔가 이제 시작부터 좀 벌써 거창하십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13년. 와. 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자극을 받아왔어요.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결 같았군요, 제가.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이 중요한 거지. 네, 어떤 모습이든이 정말 감동이에요. 초심을 잃은 것도 그럴 수 있지. 와. 초심도 잃고 아까 막 경아 씨가 알려주신 그 혓바닥 혓바닥 두 개 빼고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고 응원할 수 있다. 와. 그렇지. 자신 있게 먹을 풀 수 있겠네요. 그렇지. 어떤 모습이든 네, 이런 네, 분들만 네. 있으면은 진짜 진짜 너무 감사받은 거죠. 와. 그렇죠. 0320 쓰시는 분. 아우 민경아님이 나오셨어요. 더 라스트 키스 이 작품으로 경아님을 처음 뵙는데 목소리가 너무 예쁘셔서 공연을 다 보고 집에 오는 내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넘버 몇 곡이 음원에 떠서 한동안 정말 매일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고요. 괜찮으시다면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그러면 이 더 라스트 키스라는 작품 아직 기억나세요? 2017년 8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잘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노래는 또 많이 불렀어서. 그러면 짧게 한 번. 네. 그럼 짧게 한 번. 예, 우리 0320 쓰시는 분께. 두려워 마 사랑이야, 어느새 날 감싸는 포근한 느낌. 아플 바이건 사랑. 뭐 이 정도. 이것이 민경하다. 아, 왜? 0320 쓰시는 분 개탔네요. 아이고. 이 곡을 가장 많이 좋아해 주세요. 축가로도 많이 부르는 곡이라서. 이 곡을. 네. 아. 김성희님이, 경아님은 별명 부자로 알고 있는데 별명이 몇 개나 있냐고. 민만두는 뭐예요? 민만두는 좀 이상하다요. 제가 옛날에 버디버디 아이디였어요. 버디버디요? 네, 버디버디. 지금 없죠? 네, 없어졌죠. 없어지지 않았나요? 서비스 종료했지 아마? 네. 아, 버디버디. 실컷 얘기해도 돼. 버디버디! 아, 버디버디. 네. 버디버디를 했다고요. 옛날에 버디버디 시절에. 진짜 추억이다. 버디버디. 그러니까 볼에 살이 많았어갖고. 예. 옛날부터 만두 같다, 만두, 만두 막 이런. 아, 그래서, 그래서 민만두. 그냥, 아, 뭘로 할까 하다가 민만두를 했던 기억이 민만두. 있어요. 그럼 지금도 민만두예요? 별명이? 아, 민만두도 있고 뭐. 예.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뭐요? 성규 씨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신 뭐 어떤 거는 또 신 중에 신, 빙신 뭐.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네. 약간 좀 특이하고 이렇게 하다고. 죄송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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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성규 씨. 네. 제가 아까 그 이거 제가 그냥 정말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네. 너무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네. 꼭 한번 다시 방송 중에 여쭤봐야겠다. 네. 싶어가지고 발성이. 네. 저는 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돌로서 가요 이제 노래를 부를 때 무대에서 부를 때의. 네. 발성과. 네. 뮤지컬의 발성과 뭐 다르긴 다를 것 같은데. 네. 이 뭐 어떤 게 더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이 뮤지컬이 조금 더 좀 막 이렇게 약간 뭐랄까 우리 막 이렇게 얘기하는 좀 과장된다거나. 아하. 이런 선입견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전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 가요 같은 경우에는. 예. 조금 더 딕션을 발음을 좀 세게 해서. 오히려 가요가 딕션을 세게 해야. 네. 돼요? 경아 씨 괜찮아요. 네, 죄송해요. 아니 그 정도 괜찮아. 빙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아유, 그거 방송사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너무 놀린 거예요. 괜찮아. 네. 얼굴 빨개지셨네. 되게 순진하시구나. 아유, 놀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계속 진행해 주세요. 예, 예, 예. 네. 우리 성규 씨.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그 가요가 그렇게 발음을 세게 한다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세게 한다기보다 제가 좀 예를 들어드리자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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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를 들어서 태양 선배님의 눈코입이 있다. 예. 그럼 첫 소절이 미안해 미안해 하지 마. 예. 이렇게 부른다 치면. 뮤지컬이었으면. 뭐 이거를 발성을 떠나서 미안해 미안해 하지 마. 하지마로 해야 된다. 아, 훨씬 담백하네. 네. 네. 이렇게 하는 게 전달력을 좀 어떻게 보면 좀 꾸밈 같은 것들을 오히려 좀 더 빼야 되는 거예요. 말하듯이. 네. 해야 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뮤지컬 연습하는데 그 앞서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부르면은 해지 미안해 말이야 하면은 뭐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요즘 많이 혼나고 있어요. 밴딩을 좀 많이 빼라. 네. 밴딩이 뭐요? 밴딩이 뭐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이렇게 이렇게 좀 이런 걸 밴딩이야. 그 일본말로 보이는데 아무튼 쓰면. 네, 안 되지. 예예. 예. 네, 아, 그거 쓰지 말래. 가요에선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뮤지컬 연습을 할 때 많이 이제 디렉션을 받는 부분이 조금 그런 딕션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빼주세요. 아, 더 말하듯이 쪼를 없애라. 네. 아, 밴딩 그 어쨌든 그 음을 올리는 걸 좀 없애주세요. 아, 그냥 딱 말하듯이 담백하게 해주세요. 아.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형아 씨도 똑같이 맞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담백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뮤지컬이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밴딩을 많이 빼고. 오히려 담백하고. 더 말하듯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디렉션도 저도 꾸준히 받아요. 근데 왜 우리는 선입견에 뮤지컬 우리 어디 예능 나와서 뮤지컬 작가 한 대만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선입견 있는 거지 그럼? 옛날 스타일이 이랬나?
아무래도 좀 조금 세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네. 좀 더 담백해지는 것 같아요. 그 요즘에는 네. 정말 그냥 말하듯이 한다. 네네네. 좀 클래식한 뮤지컬들 이렇게 성악 베이스에 예예예 네, 맞아요. 조금 이렇게 후드를 이렇게 내리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좀 그러게 좀 더 과장되고 요즘에 또 내추럴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그게 이제 또 시대 따라 그래서 또 시대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그렇군요. 네. 경아 씨가 원래 배우가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다. 근데 지금 경력은 오히려 송유 씨가 더 많아요. 네, 완전 선배님이세요. 네. 아,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첫 뮤지컬이 좀 빨랐던 거고. 그 광화문 연가라고 아까. 예, 맞아요. 아. 그러고 나서는 한 3년 동안은 안 하다가 예. 다시 이제 한 26대부터. 그런데 횟수로 따지면은 완전 그쵸. 11년? 네. 예, 그쵸. 맞죠. 예. 오, 경아 씨는 전 7년. 7년. 8년 차. 그러면은 뮤지컬 배우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원래 꿈 배우였는데 뮤지컬 배우였는데. 그러니까 원래 연기하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고. 드라마를 좋아했다. 드라마를 이제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딱 10시에 시작하는 드라마들이 많았어요. 아, 예예. 그, 예. 그쵸. 예 시리즈.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럼 9시 50분부터 TV 앞에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본 방송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보고 엄마 친구 들어오면 아줌마 혹시 이거 봤어요? 그러면 못 보셨다 그러면은 그 1편부터 10편까지 제가 그걸 막 줄거리를 막 얘기해주면서 막 남자 역할도 했다가 여자 역할도 했다가 뭐 대사도 막 제가 하고 어릴 때 그때는 근데 뭐 다 본방이었지 뭐. 아, 그쵸. 잠깐 몇 년생이시죠? 92년생. 죄송합니다. 예. 그렇구나. 못 예. 보면 엄마한테 테이프로 녹음해달 그 녹화해 좀 해달라 그러고. 그치 맞아. 아 그때 그런 거 있구나.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저희 때도. 안 죄송합니다. 예. 그렇구만. 아 테이프.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랬다가? 그랬다가 엄마가 이제 목청이 하도 크니까. 내 딸이 목청이 크니까. 노래를 한번 시켜볼까? 그러면서 이제 동요를 막. 그 동요에는 예쁜 말들 선율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예쁜 말, 고운 말, 아름다운 세상만 봐라 이런 생각으로 동요를 이제 시키셨는데 예. 제가 이제 곧잘 하는 거죠. 와. 선생님도 뭔가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대회도 얼떨결에 나가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노래는 그냥 꾸준히 그 끈을 놓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노래랑 연기랑 같이 하는. 왜냐면 둘 다 하고 싶었으니까. 네, 같이 하는 게 있네. 그래서 나 그럼 저거 해야겠다.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에 잘 그걸 해주셨네. 재능 발견을 해주셨네요. 네네, 엄마가 진짜 발견을 대박이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릴 때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그 맑고 고운 심성으로 동요를 불러라 이렇게 그런 뜻으로 동요를 시작이 했는데. 이제 그 10수년이 흘러서 지금은 이제 우리 공중파 라디오 나와서 나는 슬펐을 때마다 야한 상상이라는 이제 대사를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엄마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한다고 한번 엄마 했어요. 엄마 사랑해. 예. 어머니가 정말 든든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질문 있으면 내가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이거 그만 안 시킬 수 없는데 아 자꾸 노래 시키는 거서 미안해서. 저예요? 어. 아니 왜 저만 아니 근데 나 안 시키려고 했어요. 아니 계속 근데 청취자가 시키니까 시켰거든요. 근데 이거 알라딘 불렀어요? 아 그쵸 맞다 맞아요. 이거, 알라딘 불렀어요. 진짜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알라딘을 불렀는데 여기 나와서 안 부를 수 없잖아. 야 알라딘인데? 그쵸 알라딘인데 짧게나 불러줘요. 무거운 법과 규칙들이 날 족쇄처럼 가서 까먹었지. 자리를 지켜 목소리를 내지만 이젠 난 참을 수 없어. 뭐 이런. 야, 스피치리스라는. 스피치리스. 네. 한국어 버전. 한국어 버전을 딱 부르셨구나. 대박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네요. 게시판에도 지금. 아까부터 난 알라딘에서 무슨 말씀인지 했어요. 알라딘 그때 알라딘 개봉 전이었는데. 예. 그 아니 디즈니, 어땠어요? 그 딱 맡았을 때? 디즈니 측에서 이제 오디션 이제. 제이가 와서 오. 그때가 이제 알라딘이 개봉하기 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 처음으로 그 영상을 본 거죠. 그래서 각서 쓰고 막 그랬어요. 유출하지 발설하지 않겠다. 예, 네, 유출하지 않겠다. 아니 근데 알라딘 내용은 우리 다 아는데 뭘 유출을 하지 말아요? 영화 버전이었으니까. 아니 그래도 내용이 똑같잖아 애니메이션이랑 영화는. 그래도 뭐 그걸 찍거나 녹음을 한다거나 이런. 아 그리고 내가 이거를 불렀다라는 거를 발설하지 말라라는 각서도 쓰고 그 나오미 스컷이 부른 영상을 영어로. 부른 영상을 들으면서 한국어를 입히면서 연습을 했어요. 오디션을 볼 때. 그렇게 혼자 녹음실에서 한 10번 불러보고 자 녹음 가실게요. 그래서 녹음하고 그거를 디즈니 측에 보내고 오디션 합격을 받았죠. 와, 안 떨렸어요? 디즈니인데?
너무 떨렸는데 그러니까 붙을 거라는 생각은 그냥 안 하고 그냥 재밌다라고 하면서 그냥 불렀던 것 같아요. 내가 또 언제 이런 걸 해보겠나 싶었어요. 대단하다 진짜. 그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저는. 디즈병의 알라딘을 이렇게 또 그 스피치리스를 네. 부렸어요. 우리 한국어 버전으로.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안 듣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짧게 부르셨어요. 잠시 듣고 올게요. 우리의 곡 제목으로 침묵하지 않아. 네네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난 지지 않아 내 입을 막아도 두려워 떨지 않아 난 절대 침묵하지 않아 절대 아우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야, 여, 야. 아 듣기만 해도 높네요. 와.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진짜. 지금 야 정재현님이 나우미 스카보다 잘한다고. 야. 아닙니다. 근데 진짜 높게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정말 높습니다. 어이구. 부르면서 얼굴이 막 터질 것 같았었어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 아, 왜? TMI인가?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네네. 정말 높습니다. 아, 성균 씨 얼마 전에 단독 콘서트. 네네 맞습니다. 하셨고 네. 대만과 일본에서 공연도 이제 네네, 지난해 말에 이제 하셨었고요. 네. 아 진짜 쉴 틈이 없구나. 열심히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이. 뮤지컬도 끝나고 또 바로 다음 할 것도 있는 거죠. 어 정해져 있죠. 이렇게 바쁘게 살면은 이 목 관리하기도 또 어려울 것 같고 체력 관리 같은 거 이런 거 어떻게 평소에 신경을 써요? 요즘에 한약을 먹고 있습니다. 한약이요? 네. 한약 진짜로. 좋죠. 네. 요즘 뭔가 이 몸이나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그 무슨 질문도 요즘 뭐 자주 눈물을 흘린다고 아니 아니요. 이 그 그렇게 아니요.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요즘 003이 쓰시는 분 눈물이 많아졌는데 또 최근에 한약도 먹고 있어. 네. 어떤 그 원인이 뭘까요? 어 눈물이 많아진 거는 어릴 때에 비해서는 좀 많아진 게 맞는 것 같고요.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최근에 온 건 없어요. 근데 다만 기억나는 건 제가 예. 그 축구 선수 푸열 영상을 보다가 예. 유튜브로 그 너튜브로 보다가 너튜브에서 보다가 그 스페셜 영상을 보다가 제가 예. 그의 어떤 헌신적인 모습에 아. 그 자기 자신의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한번 있는데 아. 그때 말고는 뭐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몸이 축나서 한약을 먹는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새 앨범도 준비를 하고 있고 예. 또 뮤지컬 공연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좀 에너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 몸 하나로 이걸 어떻게 다 하나. 아이고 아니 경아 씨도 1월에 네. 아, 단독 콘서트 하셨었고요. 네네네네. 오 이 콘서트 하고 이럴 때도 무대에서 이 관객들 만나잖아요. 네. 뮤지컬 무대에서 만날 때랑 뭐가 좀 달라요? 조금 더 나의 진짜 모습을 좀 솔직하게 더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콘서트는. 그리고 평소에 저한테 궁금해하셨던 것들 좀 대화로 나눌 수 있고 편하게 얘기할 수 좀 편하게 더 알아가는 시간 서로가 좀 더 약간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아~ 저도 콘서트 아주 작게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 예. 두 번째로 이제 한 거였는데 예. 제가 아이다라는 작품을 하고 한 4, 5개월을 쉬었어요. 아, 예. 그러고 나서 오랜만에 팬분들을 뵙는 거였고 그리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공연 끝나고 사실 저희는 퇴근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얼굴을 잠시 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팬분들을 많이 못 뵀었어요. 요 다 그렇지. 거의 2년 그렇죠. 예, 예. 성희 씨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모두가 다.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진짜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고. 평소에 저한테 좀 보기, 그러니까 평소에 무대에서 봤던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성희 씨에게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교양 있고. 네네네네. 이 MC도 맡으셨어요. 맞아요. 이 교양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레드북과 관련이 있어요. 네. 이 레드북에서 성규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네. 아까 그 20대 중후반? 네. 맞아요. 인데 지금 모쏠인 거잖아요. 모쏠이죠. 그리고 경아 씨는 그보다 연상인데 네. 경험은 많고 맞죠? 아니, 저도 경험은 없어요. 아, 둘 다 그러면은 딱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고 어릴 적. 아. 그리고 파혼을 당했습니다, 제가.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은 데뷔만 했고 한 분은 이제 모쏠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 네. 이 이성에게 네. 뭔가 사랑을 고백하거나 혹은 이 상대로 하여금 나에게 마음이 좀
마음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좀 분위기를 편하게 풀고 싶을 때 다가가려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양 있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교양 있게요? 아니 교양 없게 없어도 돼요. 알려줘. 그러니까 그 직접 또 그런 역할을 하신 거니까 또 두 분이. 일단 좀 편안하게 다가가려면 아무래도 뭐 이제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공감대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죠 우리 웅냥의 모습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말을 못 걸었으면은 공감대가 뭐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 어떻게 걸어? 어렵다. 여기 극 중에서는 어떻게 걸어요? 극 중에서는 사실 예 제가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예 이 안나 씨가 아 그래 예상 외의 답을 하거든요. 자꾸 네. 어 잠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다가가서 자꾸 예상 외의 행동이나 질문을 하면 나쁘지 않은데요? 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끌게 하는 거지. 확 뭐지 이 여자는? 응. 약간 이런 거죠. 나한테 이런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런 꿀팁까지 촘촘하게 다 드렸습니다. 아이고 이 오늘 참 시간 없네. 그래도 인사 드려야 되는데 정말 짧게 좀 네. 인사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레드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셋 모두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모든 캐스팅. 네. 예. 레드북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퀴즈 정답 2번 런던이었고요. 당첨자 명단 선고편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아우 두 분 만나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민경아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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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